커피 마실래요? 커피 좋아요? 네. 갈까요? 안녕하세요. 2화에 출연했던 24살 김미정입니다. 와우! 와우, 김미정 양. 촬영이 끝나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게 할 말이 있는데. 아 진짜? 네, 그때 그 이 친구가 매정하게 혼자 집 가려 했거든요. 아! 아 그거 진짜 오해가 있어.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집 가려고 누르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 오해가 있는 게, 아 네, 이만한 캐리어 들고 왔었잖아요. 그거 막 캐리어 끌고 오니까 먼저 타라 그래가지고 탄 겁니다. 그러면 캐리어랑 같이 갑니까? 그 치즈만한 거? 화내지 마세요. 아 화낸 거 아니에요? 네. 그 뒤에 인사하게 돼서 그러고 커피숍 결국 갔습니다. 커피를 마셨다? 네, 네 커피숍을 갔습니다. 촬영 이후에 또 보신 적은 있으세요? 많이 봤지.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놀고 막 춤도 추고 막 춤 맞아 춤도 배웠어. 오오오 조금 늘었다 야. 그럼 몇 번의 만남을 갖고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걸로 정립이 됐나요 지금? 지금 굉장히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 정도? 친한 친구 아 그쵸 입니다. 아니 아니다 오빠 동생 사이 정도 제가 오빠 저는 맞아, 이제 밤 50이니까요 아 맞네 네. 오빠 생일도 빠르지 아 느린데요? 나? 12월인데요 쏘리 이 정도 사이입니다 아 오 아 여기 뭔가 선명하게 보이는 실루엣은 참 좋다 야 둘 다 무슨 말이야 아 인사를 옆으로 해?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나도 몰라 이때 머리 색깔이 나랑 비슷한데? 그러네 이때도 빠진 색이었는데 빠질 때만 하네 이걸 빠진 계속. 색 나도 파란색이었다니까 네 그게요? 어쩔 언제부터 가수가 직업이 됐어요? 2018년? 7월 164 잠깐만 아 여기 네이버 프로필 164 진짜 너무 찔려서 그러는데 사실 154야 10cm를 오케이 오케이 아 훌네 훌네? 군거지 신경 쓴 거 훌고 뭐 별거 없으니까 마음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아니지 아, 그래 그래 아, 내가 마음이라고 한 이유도 말했잖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가장 신경 쓴 것은 외모이며 그래놓고 나한테 외모라 그랬잖아 훌고 아 예뻐서 그랬죠 아니 저는 무난한 거 좋아해가지고 아 제가 봤을 때요 네 근데 왜 외모는 45%밖에 안 돼요? 90% 100% 만족하고 살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아 잠깐 여기가 편집이 좀 이상해요 내가 귀엽다고 한 말에 네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칭찬하는 말은 내가 막 이러지 않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완전 악마 편 오빠도 안 이랬잖아 아 근데 이건 했지 아 진짜? 나 못 들었는데? 네가 안 들었다 오케이 저는 이성에게 어필할 때 저의 솔직함을 먼저 어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찌질한 행동을 한다 그게 어떤 거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 못하고 근데 사랑을 하면 누구나 찌질해 첫 데이트로 아니 평소에 안 입는 거 입으려니까 예쁘시네요 어? 로봇? 위정 씨의 고백 멘트는 우리 집 놀러 올래? 이며 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 아 난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한 건데 이게 다 잘리고 나와서 얼떨결에 집 데이트를 신청한 사람이 됐는데 아, 물론 맞지만 그 네, 집을 되게 좋아하시길래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나 이사 갔어 아 알아 알아 우리 집 놀러 올래? 나 이 옷 좀 뭐 때문에 이렇게 입고 커플룩으로 저는 활동적인 데이트를 좋아해서 저도 활동적인 거 가능합니다 이거 바로 벗으면 반팔이거든요 이게 끼부리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아 정말? 아 왜냐면 활동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블레이저를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바로 어떡하지? 아, 바로 벗으면서 저도 활동적입니다 이렇게 끼부린 거였어 약간.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헤어질 것입니다. 난 이게 성긋는 말이었어 내 입장에선. 우리가 만약 헤어진다면 야망 때문에. 이게 야망 때문에라고 한 이유가 굉장히 이때 일 얘기였나? 그런 아. 거 막 많이 했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보여서 그 야망 열매. 엄청 너가 야망이 엄청 깊어 보였단 말이야. 사실 제가 더 바쁘더라고요. 사실은 뭔가 그 80점부터가 분홍불이고 그 밑에는 퍼른불이었잖아. 퍼른불을 띄우면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뭔가 미안하는 거야. 아. 그래서 79점을 주고 싶었는데 1점을 올린 거야. 아. 사실은 79점인 거지. 우리가 안 맞을 거라 생각해서 오빠의 겉모습만 보고. 탈색한 남자친구 싫어한단 말이야. 나 검은 머리 좋아하거든. 그래서 딱 봤을 때 머리도 이래 치렁치렁 치렁치렁 바바바바 디디디디 이러니까 아 그냥 아 내 스타일 아니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런 게 약간 티났던 거지. 너무 자기 스타일 아닌데 억지로 웃는. 아니 내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 어떡해. 사실은 그러면 원래는 페일 페일이었다. 사실은 퍼른불이 맞지. 아. 근데 그 다행이야.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거든. 난 몰랐지. 오빠가 좋은 사람인지. 오. 보셨는데 어떠세요, 호감이? 나름 그래도 짧지만 조금 그래도 몇 번 만나면서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거 약간 회상하게 되는 느낌?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이 모든 모습이 그냥 오빠의 모습이긴 거지. 그리고 굉장히 더 부끄럽네. 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재밌다, 재밌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약간 연애 상태는 지금 어떠신지. 아니. 아 왜 뭐. 오빠도 말해. 왜 자꾸 왜 자꾸 해명을 하려고 그래. 오빠도 말 안 했잖아. 오케이 끝. 이러면 끝난 거잖아. 노코멘트. 오빠는. 마지막 멘트를 하셨어.